네, 지방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울산을 찾았습니다.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요. 민주당은 왕자병, 짝퉁 윤석열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이현재 기자입니다.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지역 행보로 울산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. 민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게 민주주의다, 멍청아. 이렇게 얘기했죠. 이게 민주당이다, 멍청아.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. 암컷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맞춤형 응수를 한 겁니다.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민주당 인사들을 민주주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 장관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공들여 추진한 이민청 설립을 직접 마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총선 이후에도 이민청을 직접 맡아서 공동부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? 저는 어떤 결실을 꼭 내가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.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.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서 왕자병이 참 심하다며 결국 짝퉁 윤석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. 원칙과 상식도 총선 시계를 앞두고 조급함이 안쓰러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.